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면받는 아이와 산모가 없도록 산모마음 돌보기 사업의 김진현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자살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부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아 살해 후 자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산모, 정신건강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았던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후 우울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홍보 및 관리 체계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질환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나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은 임신 여성의 10에서 15% 정도가 경험하는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산모는 우울, 자살 사고, 그리고 심하게는 아이를 해치려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이게 방임, 그리고 학대까지 이어져 아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1,000명당 고위험 산후 우울증 숫자인데요. 전체 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는 산모가 20% 내외인 걸 생각을 하면 산술적으로 1,000명당 100명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산후 우울증 설문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산모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방임이나 폭력을 아이한테 했었다라고 응답을 했었고 2%는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총 16케이스의 아동 살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후 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지역별로 편차가 최대 9배까지 나게 되고 고위험 산후 우울증 치료 연계율은 지난 5년간 16%나 감소해서 현재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빠른 산후 우울증 선별이 추후 예후에 충분히 중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범사업의 한계입니다. 현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수준이라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0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조차 아이 양육이나 산모의 신체 건강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산모 정신건강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 또한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산모는 46%만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영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병률 기준이 기관마다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는 산모 정신건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은 신체 질환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다행히 내년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이 되고 그리고 모든 진료비로 범위가 확대되지만 이 정도로는 정신건강 진료로의 유인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책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신과적 질환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각각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시범사업의 문제, 이거는 검사 선별률 제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가정방문평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야 하며 산모, 정신건강의 평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개임이 만약 필요하다면 정신 전문 간호사나 정신과 의사가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의원 내 우울증 평가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후 구체적으로 언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고 의료진 평가 기준에 반영을 해서 지원금 관리를 통해 병원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마스크 구입 때 활용을 했었던
DUR, 즉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활용해서 산후 우울증 평가 여부 확인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로 지목되었던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과 경제적 부담은 산후차별 촉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은 신체적 질환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돌보기 바우처 등 정신질환에 집중하고 있는 지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만약 고위험군 산모 우울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향후 2년간 정신과 진료의 본인 부담금이나 같은 기간 아이의 발달평가 본인 부담금도 경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산모 정신건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그리고 직접 효과로 산모와 아이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모까지 고려하는 정책과 DUR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도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